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제 우리 완성차 시장 안에서도, 투자 시장 안에서도 이 자율주행 시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모빌리티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을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총 6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레벨 2, 이 시스템이 조향과 가감속을 수행하고 모니터링과 비상 조작은 운전자의 몫으로 진행이 되는 자율주행 수준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레벨 3, 4에 거쳐서 5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지 이 기술의 발전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미래지향적인 개념 같긴 하지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자율주행은 2010년에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에 2015년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이후에 2016년 정말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차로 그 전환이 다소 좀 빠르게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이 자율주행 우버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이후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원래 계획했던 완전 자율주행자 플랜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 자율주행차 시장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상 그리고 이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상 이 미래의 완성차 판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익원으로는 완성차보다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좀 강력하게 찾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받아들여야 하는 이 자율주행 시장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성장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 1,217억 달러 시장 규모였던 데 반해서 지금 2030년에는 1조 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수요 역시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라면 뭐 우리 투자 시장 안에서도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는 요인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할까를 확인해 본다면 이 작동 원리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작동 원리를 체크해 보시면 인지부터 판단, 제어 이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지에서 필요한 센서들 그리고 판단과 제어에는 AI나 머신러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섹터가 좀 이슈화해서 흘러가게 될 텐데 각종 센서부터 AI 머신러닝까지 그리고 이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나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센서 퓨전이라던가 AI, 3D맵, 보안 통신 관련 종목까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HL반도, HL홀딩스가 움직일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이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넥스트칩과 같은 종목들도 간접적이지만 함께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율주행의 기술, 그리고 해당 관련주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섹터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또 이렇게 흥미롭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종민 소장님이 최근에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네. 아이폰 관련주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근데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그 아이폰 관련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하는 게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2024에 대해서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iOS 18과 그리고 AI 전략 등의 이제 공개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으로 오히려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벤트 하나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이게 제 이벤트 하나로 보기에는 좀 몇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15의 경우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네. 16의 경우에는 지금 AI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차기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OS 그 18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챗 GPT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계약에 대한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전부터 계속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석유 시추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묻혔거든요. 묻혔는데 이 내용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챗 GPT-4.5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애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슈로만 끝날 게 아니라 9월에서 10월 때 그 아이폰 16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내용이 나올 그때는 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의 경우에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슈가 부각되지만은 9월까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LG 이노텍, BH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 있으실까요? 탑픽은 뭐 아무래도 BH 쪽이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LG 이노텍은 워낙 이제 속썩였던 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BH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6월 10일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벤트 플레이 관점에서도 사실 괜찮다. BH 종가 매매가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HBM 관련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역시 급락은 기회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다리면 좀 이제 기다림이 길어지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 좀 손이 안 가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역시 이제 내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사는 건 무리가 있고 조정이 온다면 좀 반드시 매수하자 관점에서 두 가지 종목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부터 출하가 시작돼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인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HBM3E의 비중 HBM3를 상회해서 D램 믹스 개선이 발생을 할 전망이고요. 이제 수율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AI 서버향 수요로 인해서 HBM 이외에도 이제 AI 학습 및 추론 시장 확대 과정에서 이 ESSD의 수혜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반 레거시의 이제 수요 회복세가 동반이 되면서 실적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업종 내에서는 여전히 최선호주인 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무리 앞으로 갈 주식이라도 해도 우리가 이제 잘 사야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하이닉스는 오늘 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조금 조정이 온다면 18만 원대에서는 좀 무리가 없게끔 담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한미반도체도 최근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TC본더, 주요 메모리 업체로부터 이 TSV TC본더의 이제 메인 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HBM 캐파 증설과 또 스택스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TC본더의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선두 업체향 이런 공급 레퍼런스도 후발 업체들의 장비 요청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글로벌 고객사들도 앞으로 더 확장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공시를 보니까 SK하이닉스 대상에 한 1,500억 원 가까운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C본더의 매출이 이제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수주에 힘입어서 올해 약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한 3,000억대 후반 이상으로 대폭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이 좀 달리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숫자가 잘 빠르게 많이 찍힐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은 이제 조정이 와도 더 갈 캐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원대가 온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꽤 안 좋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어떤 서류에 따르면 이미 약정된 그 조건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젠슨 황의 주식을 좀 덜어내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3% 이상 하락세 나왔다가 결국에는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업황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굳건한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사실 이를 대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혜림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꼭 하나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지금 좀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20만 원대 뚫어냈지만 18만 원대까지 조정 오면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이상의 상승세 15만 원대까지 진입했는데 14만 원대가 오면 그때는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한 의견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서 애플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약간 핸드폰 관련 다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 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규 접근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온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때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다음 달 10일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폰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갤럭시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폰 판매량 2위에서 3위가 모두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먼저 이제 뭐 침투를 했으니까 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샤오미의 경우 이제 4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도 뭐 폴더블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플립과 그 폴더 이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슈는 충분히 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지플립과 폴드를 좀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폴드 6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플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인터넷 중에 이제 와이파이 7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좀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 이슈보다는 결국은 언팩 행사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7이 지원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빠르게 인터넷이 잘 되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부분들이 아니고 외신에서만 추측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공개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세경하이테크와 파인엠텍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세경하이테크의 경우에는 폴더블 투스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외에 지금 다양한 폴더블 가능성이 있는 필름을 선행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아이폰이 폴더블 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세경 하이테크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인 엠텍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파인 엠텍의 경우에는 폴더블 그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인 멀티플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내장 힌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G3G의 경우에는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설명드릴 때 좀 어렵긴 하지만 내장은 동사 위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외장 힌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KH 바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동사가 외장 힌지의 공급망에 대해서 이어나 업체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동사가 내장과 외장 같이 다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 기업은 그러면은 이 폴더블폰 끝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 모듈 하우징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양산을 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목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동시에 수혜를 같이 받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파인엔텍의 경우에는 지금도 관심
관심이 유효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외장인지 중에 수익성이 더 나은 건 어떤 거죠? 아무래도 예 저는 내장인지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네.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세경 하이텍 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아이폰이 진짜 만약에 폴더블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면은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굉장히 좀 더 나중에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점희 소장님께서는 오늘 애플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핸드폰 관련주가 꽤 오래 쉬어갔는데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